느낌인 것 같아요. 근데도 지금 보면 네. 다른 친구들의 세븐팩 간단하게 자기소개랑 네. 반려묘들 소개부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소서랑 면접을 가르친 이제 취업 컨설팅 일을 하고 있고요. 네. 고양이는 세 마리 키우고 있어요. 여기가 저희 첫째 호랭이고 네. 이 친구 이제 브라운 벵갈이고 제가 되게 옛날에 2015년도 10월달쯤 처음 데려왔던 친구고요. 네네. 제 둘째 친구 이제 하늘이라고 걔 같은 경우 이제 호랭이가 처음 들어왔을 때 얘가 저와 대한 어떤 애착이 너무 심하기도 했고 분리불안 같은 것도 좀 있고 해서 이제 아 고양이 친구가 좀 필요하겠다 해서 이제 데려오게 됐어요. 원래 한 마리만 키우려고 했는데 둘째? 두 마리가 돼버린 거죠 이제. 네네네. 그리고 셋째 쿤이 같은 경우는 그때 원래부터 메인쿤을 되게 키우고 싶었는데 좀 큰 고양이에 대한 로망이 있었어요. 근데 걔가 이제 집에서 본가에서 같이 키울 수 없다 보니까 독립하자마자 빠르게 이렇게 입양을 해버린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 벵갈이랑 메인쿤의 각각의 성격의 특징이라든지 좀 구별되는 점이 있을까요? 일단 벵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좀 가장 잘 알려진 지랄녀 같은 친구예요. 그러니까 활동량이 엄청나게 많고요. 특히 어릴 때는 정말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사실 활동량이 많았고 네. 그다음에 우다다도 되게 많이 하고 좀 호랭이 똑똑했어요. 똑똑해서 막 이제 박묘문 같은 거 열고 다니고 저기는 샤시문 같은 것도 얘가 지 혼자 열고 다니고 손이랑 이런 거 다 줄 수 있었고 그래서 네. 굉장히 똑똑하고 활동량 많은 그런 친구였고 사실 하늘이 같은 경우 이렇게 벵갈이긴 한데 이게 스노우 벵갈이라고 해서 이제 벵갈이지만 조금 달라요. 하늘이 같은 경우 좀 조용한 성격입니다. 일반적인 벵갈과는 다르게. 그다음에 저기 이제 쿤이 같은 경우에는 쟤는 그 메인 쿤이 일단 크고 멋있고 착하죠. 네. 그러니까 저 보이는 것까지 굉장히 착하고 그다음에 메인 쿤의 좀 특이한 점이 우리가 등치가 크다 보니까 되게 우렁찬 울음소리가 좀 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울음소리가 엄청 가늘고 귀여워요. 그래서 울면 되게 약간 되게 귀엽습니다. 또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그럼 이제 제가 네. 그 영상을 봤어요. 호랭이가 간식을 딱 이렇게 네. 낚아채는 거. 그거 혹시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나 호랭이. 이제 마지막 호랭이 간다. 잡았어. 와우. 어머나 카메라 체질이네. 세븐팩. 또 메인쿤이 네. 가장 큰 고양이 종으로 기네스북에 올랐다고 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쿤이는 혹시 그러면 처음부터 이렇게 데려올 때부터 저 크기였는지 아니면 좀 아기 때 데려오셨는지 궁금해요. 그 일단 쿤이 같은 경우에는 한 4개월 차쯤 데려왔던 것 같아요. 4개월. 네, 그러니까 아기 때 데려왔죠. 네네. 제 그때 사이즈는 하늘이 정도 사이즈였던 것 같네요. 근데 이런 친구들은 이게 크게 되는 애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네. 강아지든 고양이든 발이 큽니다. 그 발 사이즈가 이미 아기인데 이따만한 거예요. 그래서 쿤이는 좀 그때부터 되게 커질 거라고 알고 있었고 지금도 사실 아직 다 큰 건 아니에요. 어? 그래요? 네, 메인 쿤이 이제 3년에서 5년 정도까지 크는데 아직 완전히 다 큰 건 아니고 여기서 조금 더 커질 수도 있어요. 아직 3살은 안 됐거든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네. 집사님이 느끼시기에도 지금 쿤이가 이렇게 성장하는 게 느껴지세요? 이게 이렇게 처음에 좀 많이 크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1년 정도까지 쫙 많이 크고 급성장기가 있나요? 그쵸 그쵸. 그 다음부터 이렇게 조금씩 커지는 느낌인데 하루하루 이렇게 느껴진다기보다는 네네네.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은 아 얘가 그래 그때보다 좀 커졌네 약간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근데도 지금 보면 네. 다른 친구들에 비해 어머 뭐야 호랭이랑 하늘이가 어느 정도 컸을 때 네. 쿤이를 그럼 입양하신 거잖아요. 네네. 그럼 셋이 이렇게 합사를 할 때 좀 마찰이라든지 그런 건 없었나요? 사실은 처음엔 걱정을 좀 많이 했죠. 네. 근데 그 막 생각만큼 엄청나게까지 힘들진 않았던 것 같고요. 좀 처음에 입양할 때부터 이미 휴가 같은 것도 좀 내고 주말 껴가지고 이제 입양을 했어요. 네네네. 그래서 그때 이렇게 애들 좀 봐주면서 처음에 이제 공간 분리시켜 놓고 아예 쳐다보지도 못하게 하고 있다가
왔다면 어느 순간부터 조금 이렇게 저 보고에서 찾아볼 수 있게 하기도 하고 장소도 바꿔보고 물건도 바꿔줘 보고 하면서 나중에 한 두 달에서 세 달 정도 안에 거의 약간 지금 같은 관계가 된 것 같아요. 오, 생각보다 빠르게. 네. 오, 적응을 했네요. 오케이, 서열 같은 게 있나요? 굉장히 의외로 여기 하늘이가 1등이고요. 아, 그래요? 네, 하늘이가 1등이고 쿠니가 2등이고 그 다음에 호랭이가 꼴등인 것 같아요. 근데 또 이게 이제 원래 고양이들이 그루밍하고 그러면은 그게 약간 서로의 서열을 자랑하는 어떤 그런 거잖아요. 아, 네네네. 근데 또 호랭이는 자기가 실제로는 꼴등인데 꼴등이라고 생각하진 또 않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알게 모르기로 미묘한 관계가 있는데 좀 신기한 건 이제 쿠니가 약간 하늘이한테 어릴 때 좀 맞아서 그런가 지금도 그 하늘이가 보면 약간 쿠니가 쫄아 도망가고 막 이러거든요. 어, 그래요? 하늘이가 싸우려고 그러면은 하늘이가 되게 순둥순둥해 보이는데 1위였구나 의외로. 아, 사람은 참 착한데 그 네. 고양이들끼리는 좀 흥질이 들었습니다. 아, 고양이들 사이에서는 또 네. 재밌네요. 그럼 이제 단모만 키우시다가 장모 키우니까 좀 다른 점이라든지 뭐 털 빠짐 이런 게 더 심하거나 그런 걸 느껴지시나요? 얘네들 같은 경우는 털이 다 이제 잘 안 보이잖아요. 아, 네네네. 쿠니는 털이 뭉쳐서 떨어지면 잘 보이기도 하고 지금은 쿠니가 어떤 급속 성장기가 지났잖아요. 네. 근데 어릴 때 급속 성장일 때는 메인 쿠니 기름이 좀 많이 나와요. 그 빗질을 안 해주면은 털이 뭉쳐서 나중에 안 풀려갖고 막 이렇게 잘라줘야 되거든요. 아. 근데 되게 위험하죠 아무래도. 네네네. 좀 빗질을 그때는 맨날 해주시는 거예요 빗질을? 적어도 이제 한 1년 정도 넘어서까지는 계속 그렇게 해줘야 되는 생각. 요즘 털이 잘 안 뭉쳐서. 몰랐어. 근데 물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고양이가 원래 물을 잘 안 먹잖아요. 네. 근데 이게 쿠니만 그런 거예요? 아니면 좀 메인쿤 자체가 물을 좋아하는 거예요? 메인쿤 자체가 조금 이렇게 수족성 고양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기도 하고요. 실제로 쿠니 같은 경우는 물을 좋아하기도 하고 그리고 물을 자주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 엎어요? 네. 물을 따라주면은요. 네. 물그릇이 기본적으로 다 엎어버려요. 그래서 저는 약간 마루 있는 집에 살면 안 됩니다. 물을 다 엎을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저도 처음엔 약간 아 이걸 어떻게 고쳐볼 수 있을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냥 원래 그냥 포기하면 좀 편합니다. 그냥 제가 원래 저렇거니 하고 그냥 물 엎으면 새로 이렇게 물 주고 세븐팩. 혹시 그러면 다른 집사님들께 좀 추천할 만한 네. 고양이 용품이 있으실까요? 이제 캣폴의 만족도는 굉장히 높아요.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 근데 이게 굉장히 많아요 지금. 친구들도 저한테 이제 약간 네. 거기는 고양이 집이다 사람의 가구는 없다 이런 말 가끔 하고 뭔가 그래도 제가 어쨌든 이 책임지기로 한 생명이니까 얘네 나름대로 되게 좀 최대한으로 좀 좋은 환경을 주고 싶은 가능한 선에서 그런 마음으로 하나 둘씩 이렇게 수집하다 보니까 좀 많아진 것 같아요. 네네 지금 이렇게 약간 각각 좋아하는 캣폴 캣터가 있나요? 일단 쿠니 같은 경우는 지금 저기가 에어컨이 있어요. 근데 얘가 이제 털이 많다 보니까 여름에 덥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에어컨 아래에서 항상 저렇게 있는 거 좋아하고 그 다음에 저기 위에 여기 캡처 위에 보시면은 저기 해먹들이 있거든요. 네. 해먹들이 좀 고양이가 좋아하는 스팟이고요. 이런 식으로 좀 자기가 좋아하는 스팟들이 한 군데씩 있는 것 같아요. 오 그렇군요. 그리고 캣 휠도 전 개인적으로 애들이 뭐 쓰는 친구도 있고 안 쓰는 친구도 있고 저희 셋은 다 씁니다. 네. 다 써서 캡틸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메인쿤을 입양을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조언 같은 거 해주실 게 있을까요? 일단 제가 이제 농담처럼 말하는 거긴 한데 큰 고양이는 큰 책임이 따릅니다. 비용 자체도 일반적인 고양이보다 많이 들어가겠죠? 아무래도 크니까 많이 먹고 많이 쌉니다. 그래서 이제 사료와 물에도 그만큼 사실 많이 들어가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그 큰 고양이니까 활동 공간이 많이 필요하겠죠? 네. 사실 이 집도 제가 혼자 산 데 거의 20평 가까이 되고 그다음에 제가 이사 갈 집도 이제 25평 정도 된 아파트예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남자 혼자 사는 것 치고는 굉장히 좀 사이즈가 크다고 볼 수 있는 것들인데 이제 아무래도 고양이들한테 어떤 그런 활동 공간을 좀 만들어 줘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메인쿤을 키우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여름에 에어컨을 거의 항상 켜놔야 돼요. 그러면 일단 거의 냉방비는 약간 여름에 좀 포기하고 사셔야 되고요. 또 그 다음에 메인쿤이 생각보다 힘이 많이 세요. 많이 세갖고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그냥 뭐 진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깨먹을 수 있는 거고 사실 이런 이슈도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긴 하거든요. 그 다음에 발바닥에 털이 나 있어서 좀 제가 뛰다가 약간 미끄러질 수 있어갖고 약간 발에 방에 패드 같은 것도 좀 약간 깔아줘야 되고 미끄럼 방지 패드 같은 것도 네네네. 그래서 그런 점들이 좀 메인쿤 키울 때 조심하셔야 될 점들인 것 같아요. 저도 여기 털이 이렇게 삐져나온 게 너무 귀여운데 혹시 그 하늘이, 호랭이 쿠니가 이제 사람 말을 알아들을 수 있다면 네. 하고 싶으신 말씀
자기들이 좀 잘 살고 있다는 걸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아, 예. 내가 이렇게 잘해주는 거다. 너희는 약간. 그쵸. 나름 되게 괜찮은 묘생을 네. 살고 있다는 네. 생각을 네. 하거든요. 네네네. 네. 근데 모를 거 아니야. 지금 지들은 모를 거 아니야. 그쵸. 그쵸. 모를 수 있죠. 원래 그냥... 기본이 이런 줄 알 수 있죠. 다음번에 만약에 태어나면은 사실 저희 집 고양이 정도만 살아도 이 정도 나쁘지 않은 삶이겠다라는 생각 많이 하거든요. 네네. 고양이들이 또 이제 이름 부름 다 아는 거 아시죠? 얘는 자기 이름 무조건 다 알아듣거든요. 근데 오는 건 쿤이밖에 없어요. 아... 기본적으로 아까 이제 지들이 필요할 때만 오는 거죠. 그럼 싸가지 좀 고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너무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하늘이 호랭이 쿤이랑 더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